방송에 가서 이씨 확 이걸 해버리겠다면 제가 화 폈잖아 솔직히. 요즘도 쓰시잖아요. 한 번 더 말씀드려. 김현수 씨 저보다 2년 후배예요. 너 솔직히 아 죄송합니다. 너 내 2년 후배야. 너 옛날에 너 와가지고 나한테 90대로 인사하네요. 내가 어떻게 네걸 따라서 해. 저는 어? MBC 오기 전에 SBS에서 같은 해에 활동했었잖아요. 오, 그러지 마셨어? 근데 너 MBC 내 저 후배 2년 후배 아니야? 그래요. 인사하네? 원만하게. 그래, 그래. 예. 아, 재밌다. 아니, 일단 박명수 씨. 박명수 씨의 화학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이게 좀 두 분의 좀 그 유사점이 좀 있는지 한번 저희가. 저는. 예. 이게 세 번째 사안이거든요. 쫓아댄스요. 이 화학은 예. 약자가 아, 싸울 의지가 없지만.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두 대로 하잖아요.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거 이게 벌써 이게 둘이 똑같은 거네. 전도 좀, 그, 좀 과격합니다. 여기까지 올라가요. 오. 이거 화학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예. 이거 화학. 여기도 올라갈 수 있죠. 저는 이렇게 올라가요. 아, 김효철 씨, 예, 좀 있죠. 예, 이게 몸이 유연한 사람이에요.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가요. 그냥 올라봐요. 여기. 싸움 잘하는 애들한테 예. 귀엽게 해가지고 자식아 이런 느낌이기 예. 때문에 제가 확 여기 여기까지 가는 거죠. 자, 두 분이 좀 서로 마주보고 확을 좀 예, 잠깐만. 저, 이거 확 진짜. 야, 진짜. 와, 진짜 확. 아우. 와, 아 지금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자 일단 저 김현철 씨 아, 오늘 그 모쪼록 아,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 증인도 증인이었지만 다른 것보다 이 10년 만에 무한도전 출연 정말 다시 한번 김현철 씨 감사합니다.